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지금 찾으러 갈 건, 일단 벤져스로 바꾸고. 끝났어야지. 이쪽인데? 아, 여기다. 여기군요. 근데 인디펜던트 밴던트 요새 가면은 애들이 나를 마구 금거갈 텐데. 잘못 왔어요. 이제 가면 안 돼. 템펜타워에서 가자. 여긴 뭐 하는 데지? 여기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여긴데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라이트 온. 여긴 그냥 채워들어. 흥정인데? 흥정은, 네, 얼마죠? 슈거레인님 어서오세요. 슈거레인님도 보시던 분 같은데? 아, 있죠? 한 방에 가, 그냥. 됐네. 별게 없는데요? 퀀텀이 아니야? 예, 별것 아니었습니다. 혈액팩 좀 먹자. 의술도 있다. 야, 제수꾼 정말 많이 나오네. 근데 이미 다 제가 많이 한 이유는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럴 거야. 아, 안 먹어도 돼서 모아져서 그럴 거야. 저기 프로맨님 어서 오세요. 언젠가 에너지가 차겠지. 혈액팩 먹었으니까. 1초에 1씩 저장 한번 하고요. 야, 여기 파워 볼판인데? 안녕하세요. 반가워.
야, 이거. 저 어떻게 올라가지? 어, 저기 있나 봐. 무기가 너무 강력하다. 하긴 뭐 이 무기도 강력하긴 매한가지인데. 근데 제대로 오고 있는 거 맞나? 여긴데? 아이, 점프. 어, 안녕? 난 여자라고 봐줄 거 없어. 우리 한번 이거 써보자. 이거 써본 일이 없지. 오, 여기 차들이 되게 많은데? 아따! 시원하게 터졌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권총샷 뻔했고? 야, 정말, 저 약하긴 겁나게 약하고. 워닝. Dangerous level. 에너지 세트는 마땅한 총이 없어요. 유니크가 그나마 이게 나은데. 플라즈마 피스톨 유니크가 있으면 참 좋을텐데. 쓰려면 플라즈마 피스톨이 그나마 예, 에너지세를 쓰기엔 좋죠. 아니면 마더십 제타를 초반에 가서 좀 힘들지만. 아니, 3 레벨 제한 있었나? 나영님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워요. 아프지? 따끔따끔하지 않니? 따끔따끔할걸. 되게 따끔거리게 생겼죠? 쏘는게. 아유, 맞으면 되게 따끔할 것 같아. 이 총 못쓰겠다. 백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지금 가슴에다가 해골 박아서 불 켜놓은 거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 이게 이것만 떼다가 이게 뭐 뭐야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거를 떼다가 진짜 재밌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아이고. 이상한 데다 썼다. 플라즈마 게틀린 건 있지 않나요? 모두에 있는데.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n. 레이저 게틀링, 그니까 아예 레이저 게틀링에다가 그 앞부분만 좀 다르게 만들어서 게틀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던데. 예전에 한번 써봤었어요, 그것도. 중간고사 어떻게 잘 봤어요, 대장님? 대단하게 봤어. 어떻게 중간고사가 보통 애들과 첫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잖아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나?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n.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주인공이 그 꽈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꽈방은 뭐 하는데요? 아 뭐야?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꽈방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다. 뭔가 또 생겼나 보구나. 어디로 가지 저기로? 실습실? 그냥 꽈방이라는 게 있구나. 신기하네. 요즘은 대학교에 인원이 별로 없어서 예 인원이 별로 없어서 나머지 그 남는 그 실 같은 거 있죠. 남는 실들을 예,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나 보구나. 우리 때도 그 강의실 그 총학할 때 있죠. 총학할 때 뭐 단대 학회 할 때 강의실을 세 개를 더 뺏어왔거든요. 그 배정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걸로 뭘 만드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 꽈방 그런 게 아니라 강의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하자 해서 그 저학년들한테 그거를 내줬었는데 점점 그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꽈방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막 그런가 보네. 소유탄이야. 아유. 도금슨 소유탄이 터지던 말던 별 상관 안 해. 이거 너무 강력해가서 털이 아마 쟤는 다이아몬드 털로 되어 있을 거야. 피부는 티타늄. 꽈방에 그러면 막 학년마다 꽈방 있는 거야? 학년마다? 여러 명이 꽈방을 쓰진 않을 텐데 학년마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 쓰는 거야 한 번에? 나 이상한 거 먹었는데? 꽈별로? 아, 그러니까 과별 학년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별로 전체 학년에 다 쓰는 건가 보구나.
그럼 고학년들이 많잖아. 오! 고학년들이 많잖아. 나 지금 지뢰 때문에 막 점프하면서 왔는데? 1학년이 점령을 못하지 않나요? 고학년들이 거의 몇 명만 있어도 1학년들 다 나갈 텐데. 어, 누구야?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어쩌다 보니 1학년들이 다 먹었다고요? 고학년이 다 먹었다는 소리는 뭐야? 어쩌다 지뢰가 많지? 뭔 소리인지 배치가 안 되는데. 아, 정말 좋겠다. 나는 맨날 1학년, 그러니까 저학년들하고 놀려고, 저학년들하고 좀 놀아주려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애들 모여있을 때 가가지고 좀 놀아주면 애들이 다 흩어져. 아, 내가 남자애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여자애들은 그냥 별 불편한 거 없는 거 같으니까 그냥 있는데, 남자애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 같아. 아, 여자애들하고 되게 잘 놀았어요. 저학년 여자애들하고. 근데 저학년 남자애들은 근데 좀 친해지려고 말 몇 번 하고 하면은 애들 말을 잘 안 해요. 술 지들끼리만 잘 놀아. 지들끼리만 되게 잘 놀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경계 같은 게 있어서 예. 그런데 이제 여자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유.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그 저학년 때 남자 선배들보다 여자 선배들한테 예, 밥을 더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남자 선배들이 사준다고 하면은 따라가기보단 그냥 친구들끼리 먹는 게 더 편해가지고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back system activated. Target selected. 한 달에 벌써 오세요. 근데 그 뭐야 안녕하세요. 학년 올라가면요 밥을 자동으로 사주게 되는. 저도 많이 사줬어요. 나는 근데 애들이 남자애들은 이상하게 밥 사준다고 데리고 나간다고 하자면 나가자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밥 같이 먹어도 애들이 말을 안 해. 나도 그랬죠.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나도 그랬어. 예, 귀여우니까 그냥 사주게 되는데.
근데 여자애들은 밥 사준다고 하면은 애들이 한 번 사주면 더 사달라고 하지 마. 따라당기면서 선배 밥 좀 사줘 이러면서 따라당기지 그때부터. 한 번 사주기 시작하면 조절 잘해야 돼요 그거. 왕창 뜯겨먹는, 나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15만원 뜯겨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밥 먹자고 했는데 애들이 나 그래, 야 이번엔 내가 어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어쨌든 내가 쏜다고 하면서 갔는데, 예 뷔페 갔어요 뷔페. 고기 뷔페. 재밌으니까 뭐 나도 많이 얻어먹었었고 얻어먹은 만큼 사줘야지 뭐. 이거 어디갔지?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이 동굴에 있다고 했는데? 뭐 후배가 정할 때도 있고, 예 사전 쪽이 정할 때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열집자님 어서 오세요. 그냥 처음에는 애들이 어려워서 예 친해지려고 밥을 사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뭐 선배가 골라줘야죠. 그때 너 뭐 먹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건 좀 그래요. 그냥 가가지고 야 뭐 먹자고 그냥 데리고 나가서 그냥 사주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들이 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지. 그 다음부터 더 친해지면 이제 선배 이거 사줘 이렇게 되죠. 아 여기 있다. 근데 맨 나중 되면 예 같이 사줘요. 맨 이거 먹으러 가서 맨 나중 되면 선배 이거 먹으러 가자면서 같이 사 먹으러 가. 더 친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까지 친하게 되는 경우가 마음이 맞아야 되죠. 마지막 정도까지. 이제 막 이제 후배가 막 형 이번엔 내가 살게 막 오빠 이번엔 내가 살게요 이러면서. 오빠 그래 참 선배 이번에 내가 살게 이러면서. 왜요? 내가 못할 말했나? 나가는 길도 어렵네. 예, 이게 우리 과에서는 금구였었는데 그 선배를 선배로 하고 안 부르고 형,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형이라고 부르고 여자끼리 언니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되지만 남자 여자 사이에 오빠하고 그다음 뭐라고 하지 누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거를 금기시했어. 왜 금기시했을까요? 단지 딱 하나만 허용을 해놨죠. 밧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밧 시스템 오프.
사귀는 사람들끼리만. 예. 사귀는 사람들끼리만 통용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금기시 해놨어. 그니까 사귀는 거 아니면 선배라고 불렀어야 돼. 소형 헬기네. Light off. Light on.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여친이요? 없어요. 뭐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 목소리가 남... 아니 목소리를 듣고 뭘 여자로 착각하고 있어? 말도 안 되게. 어? 나 이상한 거 먹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총 먹었는데. 수리하는데 쓰죠. 야, 한 발씩 쏘, 쐈을 수 있네, 그건. 야, 이게 한 발씩 돼. 미니건은 불가능한 거죠? 이거. 이게 되면 바퀴벌레 같은 것도 한 방씩 쏠 수 있겠지. 뭐야, 이게.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어, 미니건은 웅! 걸려야 되기 때문에 웅! 이게 시동이 걸려야 돼서. 아이 나 어, 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요. 아, 근데 내가 대학생이냐고요? 아니요. 대학교 졸업할 때 10년. 아, 이걸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예, 꽤 많이 됐어요. 일단 내가 이걸 왜 했냐면 누카 콜라 폭탄을 좀 만들려고. 이제 설계도 세 개니까 한 번에 세 개씩 만들어지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상쾌한 아침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여기서 병뚜껑 누카소탄 이제 3개 나오죠? 3개 나올거예요. 이게 원샷 원킬짜리거든요? 이게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자, 됐어요. 아, 뭐 솔로가 나쁜 건 아니지. 혼자 혼자 더 즐겁게 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목을 매시나? 자자자, 누카콜라 공장이에요. 둘서 살면 불편하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그 행복을 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찾으면 이제 되게 오랫동안 사귀는 거지만, 초반에는 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눈앞이 안 보이고 예,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귀었다 헤어지고 사귀었다 헤어지고 하는 좀 경우가 많죠. 되게 여기는 폐허긴 한데 남아있는 집도 있네요. 언데 안데 둘이서 사는 건 불편해요. 혼자 사는 게 가장 편하죠. 뭐야? Hey there, stranger. I've got something that I want to talk. I couldn't help but notice that you're poking around in my basement. So, 뭔 소리야? 그렇지, it sure would have. You know, you're a breath of fresh air. It's always, oh, how can you do this? You're such terrible people. 아, 기억났다.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데? Family first. That's the way it works in Andale. You're not bad, stranger. Stop on by anytime. Andale, greatest place there is. We win town of the year. Yep, there's no better place to. Watch out, ain't none of my business. 뭐야? 니들 뭐 하는 거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야, 한 방만 더. 오케이. Back system activated. Target selected. Back system.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자기가 원하면, 원해서, 정말 원해서 노력을 하면은요, 생겨요. 그냥 근데 언젠간 생기겠지. 예,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생겨요. 넌 뭐야? 여기에 유니크가 있었었나? 여기가 뭐 하는 마을이냐면요, 조금 끔찍한 마을이거든요. 사람을 여행자가 오면은요, 황무지님이쯤 오면 친절하게 대해줘요. 혹시
워킹데드 보시는 분 있나요? 워킹데드 시즌 마지막 이번에 5인가? 네, 시즌 5인가 마지막 그 보면은 이제 그 마을의 정체가 아마 나는 시린 마을이 아닐까 하는데 거기서처럼 저 연델도 시린 마을이에요. 사람을 잘 대해주고요. 처음에 그 다음 먹을 것도 잘 주고요. 그러다가 네, 한 번에 그냥 재워서 재우거나 뭘 어떻게 해서 냠냠하는 건 사이코다. 그 여자친구를 만드는 노력이라 하면요, 남자는 일단 상식을 많이 늘려요. 상식, 그리고 몸을 튼튼히 해요. 그리고 뭐든지 한번 해봐요. 다 뭐든지 다. 그리고 여자를 많이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요. 뭐든지.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여자만 꼬이는 체질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 되게 못생기고 예 무섭게 생겼는데 저 대학교 때 나름 많이 예 사귀었어요. 여자 엄청 노력했어요. 전 막 도서관에서도 쪽지팅하고 예 버스 안에서도 뭐 전화번호 막 물어보면서 다니고 길거리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요. 예, 모임 같은 것도,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클럽 같은 거. 술 먹는 거, 아니면 뭐, 그, 뭐야, 인터넷에서 모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것저것 다 들어놓고 다 나갔어요. 물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는 여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는 여자들이 많아지는데 얘네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다 벽 뒤에 숨어 있지? 짜식들이. 예, 고백은 대략 30번 정도 하면은 한 번 정도 통과가 됐던 것 같은데. 과장해서 말하면. 노력하는 자가 예, 사귀게 돼 있어요. 이제 전 그때 예, 몸도 예, 인기 많아 보려고 별의별 일 다 했어요.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제 헬스 같은 거 있죠. 막 몸에 왕자 만들고 막 근육 막 이두박근 가슴 근육 막 한참 운동도 많이 했을 때고. 친구들한테 예, 틈만 나면 여자 소개시켜 달라고 맨날 쪼르고. 맨날 길거리 보면은 예,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죠.
어 뭐야 어디야? 이야 대박이야 대박. 이분이 진짜 지우개야 지우개. 파워하머랑 정말 잘 어울리는 무기 두 개가 미니건하고 장 이건 것 같아. 일단 근데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전혀 설득력 없어 보이지? 저는 그냥 막 엄청 막 사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마음 정도만 그 정도만? 이게 뭐 사귀고 싶으면 젊은 형기 막 이건 뭐 다 해요. 다 해요 다. 다 해봐요. 그렇게도 해봐요. 막 그 있잖아요. 선전 하시는 분들 있죠. 춤추면서 뭐라고 하시더라? 예, 그런 분들한테도 말 걸고 막 재밌게 놀아봐요. 앞에 가서 아유 음료수라도 한 잔 드시죠. 더울 텐데 일 언제 끝나시나요? 아니 뭐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면은 예, 별짓 다 해야죠. 그런 거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야, 씨. 나 지금 목적 없이 막 다니고 있었어. 자 이쪽 이쪽이 아닌데? 이쪽인가? 화살표가 정확하지가 않아. 이쪽이다. 헤이 오늘은 왜 근데 말이 이쪽으로 갔냐? 헤이 쓰러지네 한 대 맞으면? 폭합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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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많죠.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 야, 데스클로 건틀릿이 여기도 있네? 저 몰랐네. 데스클로 이제 나 레벨 3일걸? 그죠? 보상을 하나 받는 거하고 화무진에서 얻은 거 하나랑 지금 여기에서 얻은 거 하나. 자, 저쪽 이번엔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 저거 하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깨고 뭐 할 건 정말 많아. 나나랑님은 어때요? 좀 그때 엔트 가가지고 엔트 갔다고 간다고 하시면서 왔었잖아요. 그때 엔트 가가지고 어떻게 잘 엮었어요? 안 됐어? 신경도 안 썼어? 아, 잘 엮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고 나니까 커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 한 두 커플은 기본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데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모르겠다. 커플들이 좀 생겼을 텐데 그 MT 갔다 오고 나서. 아직까지 냐냥님이 좀 정보력이 빠른 사람이라면 알테고, 정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 몰래 사귀고 있는데 냐냥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래요? 에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아, 자기 하기 나름이라니까, 그건. 몇 번을 말해. 아, 좋은 대학교를 다니건 뭘 하건. 자기 하기 나름이지. 아, 뭐, 대학교에 여정 아니냐? 같은 대학교에만 여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를. 아니, 그렇게 좁은 시야를 보지 마요. 시야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알수록 좋고요. 자기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나도 뭐 군대 갔다 와서 변했지 뭐. 그냥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 무적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군대에서 여자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 나는 여자를 아예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여자 그 뭐 그런 거 있지. 군대 가면 가기 전에 첫 경험을 해야 된다. 뭐 난 그러지도 않았어. 난 그냥 혼자 갔어요. 가는 것도 혼자 그냥 그 전날에 막 술 마시고 그런 것도 없었고요. 참 재미없죠. 근데 군대에서 애들이 여자애를 되게 많이 해요. 할 게 여자애밖에 없어요. 연예인 얘기 여자애지. 군대야 뭐야,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근데 궁금하지. 궁금한 마음이 아주 그냥 머리에서 막 그거 하지. 테슬라 유니크? 유니크가 아니라 병뚜껑 지대 거식인데? 설계도네요. 뭐 유니크 있다고요? 다시 가봐야겠는데? 가자. 유니크 있다고?
뭐야 이거. 버그를 썼어. 라이트 온. 속이지 마, 속이지 마. 없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병뚜껑 지뢰 제조하는 법 설계도는 있네요. 잠깐만, 지금 가는 데가 아, 기분 나쁜 집. 근데 기분이 나쁜가 봐요, 집이. 아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그 지역명 기분 나쁜 집이야. 여긴데요. 적들이 되게 많아요. 위로 올라가서 보자. 아이 뭐야 이거. 레이더들이잖아. Bat system off. 아, 집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 아, 그렇군요. 어디야? 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조금만. 너 누구랑 싸우냐? 야, 알비노 떴다, 알비노 떴다. 아야. 자, 저기 알비노 떴어요 지금. 델자스님 어서 오세요. 예, 레이더는 다 죽었죠 이제 뭐. 오, 꽝. 잠깐, 알비노가 떴으면 누구랑 싸우고 있지? 이번엔 걔랑 싸우고 있는데. 헤이 알비노, 어디 도망가? 누구랑 싸우고 있지? 아, 그냥 싸우라고 해. 아니 뭐 나한테 나중에 오겠죠 뭐. 이 레이더들 죽은 거는. 예, 그냥 게틀링은 총알을 다 썼어. 7000발 있던 거 다 썼어 벌써. 뭐 있나? 라이트 온. 왜 좀 아껴 쓰려고 지금 여러 총을 많이 갖고 왔어요. 돌아가면서 쓰려고. 어? 정치 좋다.
맞아요. 최강급 무기죠.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그런 네, 거시기한 무기죠. 갈버트 형제 여기는 내가 뭔지 알아. 베니스터 여자가 탈론 요새거든요. 제가 탈론 본 거진데 저기 유니크 그 거미 하나 있는데요. 그 개가 다 갖고 있어요. 탈론 개. 어디야? 핵사건. 그건 말도 안 되는 무기지. 뭐 먹을 건 없네요. 여기 원래 내가 왔다 갔다 한 데 아닌가? 다 한 데죠. 대쪽으로 쭉 가죠. 자, 여기. 베모스 두 마리요? 나오는데 없어요. 베모스는 한 마리씩 있죠. 굳이 두 마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에버그린 밀즈와 에버그린 밀즈에서 나오면은 기차에서 나오는 베모스를 예, 뭐 여기서 가장 가까우니까 얘 끌어다가 얘를 만나게 하고 둘이 이렇게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두 마리가 나오네. 두 마리가 있지. 굳이 두 마리를 만들려면 근데 그 길목이 좁아가지고 베모스가 그 지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나갈 수 있으려나. 아, 뉴베가스. 초등 교육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터피? 마스터가 누군데요? 뭐, 그 녀석? 그 폴아웃2에 나오는 그 마스터인가 뭔가 하네. 아, 슈퍼 뮤턴트 마스터.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나 이쪽으로 가는 건 맞나? 맞네요. 길버트 형제 때리네. Light off. Light on. 여기 무슨 안녕? 레저 게틀링 얏. 야, 이거 가장 어려움이에요. 아, 잠 먹었다. 블랙워크 고치자 그냥. 이제 벙커도 있는데? 뭐하는 데지? 레이더 있을.. 어? 바퀴벌레가 있는데? 한 발씩 한 발씩.
내가 몇 개나 뿌려먹었지? 아이고 에헤 이상한 목소도 버팔이구나.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o. 오버파워야. 완전 오버파워. Warning. 뭐야 너.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Please purchase more food to ensure optimal health. 뭐라는 거야? I'm sorry, that message should have gone out. Oh, hey there. 이 로봇은 진단 반복에 빠진 것 같은데? Hey, you really know robots, huh? Great to meet another mechanic. I stumbled across this model a while ago. Great. Just between us mechanics, try some Mentats before you tackle that. I know they're addictive, but hey, Mentats가 아니라 Menten이라고 하는구나. Risk professionals like us take, right? Here, I've got. Mentos를 Menten이라고 하는군요. 여기 쓰레기장 방사능만 겁나게 많네요. 폐기물 처리소.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근데 여기에 Warning. 내가 알기로 잠깐만 여기에도 뭐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지금 빅토리아 라이플 쓰고 있어요. Light on. 나오네. 어떤 폐기물 처리소에 이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 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있겠죠? 출구 쪽에도 저런 건물이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리아님 어서 오세요. 리아님 침대에 누우셔서 이 사람 아직도 방송하네. 한번 봐보긴 할까 하고서 들어오셨군요. 틀렸다고 한번 말을 해봐요. 정확하다고요? 5차 축 휴게소. 뭐예요?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아야야야. 지금 엔클레이브랑 탈론이랑 아니야 나머지 지역 그냥 돌아보고 있어요. 뭐야? 누가 쏘는 거야 자꾸. 또 누구야? 아 저 뒤에 있었구나. 야 나 죽을 뻔했어요. 한 대만 잘못 막았으면 죽었다. 고쳐야겠는데 이거?
더핏은 일단 예 가야죠. 아직 안 갔어요. 플라즈마 권총이나 플라즈마 권총이 저거 다 수리하면 데미지가 얼마 나오지? 자, 57이 나오는데 프로트레트 씨는 차라리 권총에게 쓰기가 낫지. 자, 가자. 다시. 자, 이 위였죠. 이쪽. 플라즈마 라이플 얼마, 이게 차라리 이런 단발로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탈론한테는 잘 안 통한다. 탈론은 에너지 무기 저항력이 높나? 아니면 이제 갑옷이 조금 눈이 온다니님 눈 안 옵니다. 예, 이제 비 내릴 때예요. 아니 햇볕이 내릴 때죠. 자, 죄송합니다. 무리한 예, 개그를 했다면. 자, 어쨌든 안녕하세요. 어디서 자꾸 쏘는 거야? 아, 탄약 줘야 되는데 이거. 아, 그쵸. 그건 좋지. 나도 그거 알아요. 그거 좋아. 그거는 에너지젤 쓰면서 플라즈마 라이플이면서 데미지가 예 상당하죠. 아, 플라즈마 라이플 아니라 플라즈마 피스톨이면서. 아이고 사이코다. 사이코 사이코. 미네이코는 모았다가 예 나중에 그냥 쓸데없을 때 그냥 팍팍 쓰죠. 제트. 스티팩 3개 정도 먹어주고요. 여기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오오오오 자, 모총도 있네. 그 플라즈마 라이플이 그게 쓰레기장 어느 한켠에 그 뭐야 마더십 제타 우주선 안에 쓰레기장 어느 한켠에 그 금고 속에 들어가 있죠. 근데 금고가 아마 열쇠로 안 열리는 걸 거야. 그래서 그 쓰레기장 같은 쓰레기장에 그 컴퓨터로 이렇게 해킹해서 열어서 그 번호를 안 한 다음 그 번호로 거시기한 다음에 이 열면 예 거시기한 총을 얻죠. 자, 됐어요. 아이고,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잠시만요.